1박 2일간 대장정의 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이유진 매니저님,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해주신 전문가입니다. 하나만 또 독하게 또 제작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우리 페이스북에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발표했습니다. 지분형은 주식이죠, 주식. 채권도 합니다, 채권도. 그러면 증권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결제형 여기 왜 왔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인정우 센터장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을 때 떨리는 가슴으로 와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하는데 조금 어제 오늘 이렇게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쪽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사적 자본 시장을 좀 생각하겠는데 굉장히 견고한 이너서클이 좀 있는 것 같다. 어제 제가 그걸 파고들느라고 2시까지 4차를 파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탁결제원은 이제 좀 결이 다르죠. 이제 상장 기업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된 후에 결제하고 예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제 저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 기본적으로 뭐 이제 주식이나 채권 발행시장에 대한 일교증권 채권을 전자적으로 통과한다든가, 그 다음에 결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결제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펀드 투자하게 되면 펀드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서비스.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대차 시장, 레포, 그 다음에 뭐, 우리 외화증권 관련돼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하면 또 그거에 대한 서비스, 또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이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나 뭐 런던 스타 익스체인지 상장할 때 DR 관련된 서비스, 외국 기업이 국내 들어왔을 때 뭐 또 상장하는 그런 걸 해요. 자, 이쯤 되면 종족이 다르죠. 종족이 아까 우리 허전무님이 하도 말씀하셨는데 종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저희가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잡스법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는 걸 시행을 했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시작한 지가 작년 2016년 1월 25일인데,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제가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아마 스타트업 아닌가, 크라우드 펀딩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뭐 숫자 몇 개, 뭐 저희 지금 2경 4천조 원 연간 저희가 결제를 하고 있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2경 4천조 원 결제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4,40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하루에 96조 원 저희가 뭐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하여튼 좀 종족이 다르죠? 다른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이 그래프 너무 잘 아시는 그래프죠. 너무 잘 아시는 그래프고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좀 넣어봤어요. 1년 6개월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뭐 어제 오늘 계속 뭐 시리즈 ABC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투자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데스빌리에 일반적으로 뭐 정부 지원 자금이나 또 엔젤 또 SL 또 하시는데 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자금 지원 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런 창업 기업들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집단지성의 힘을 빌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포도펀드 있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엔젤 투자나 VC 투자의 어떤 대체자라기보다도 보완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후속 투자 뭐 1억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그래서 다만 그거라도 하는 이유가 80%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80% 이상 모집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해야 성공으로 해서 이제 발행해 주는데 그 성공했다는 얘기는 자기 상품 가능성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인정된다. 엔젤 투자자한테는 어떤 딜 플로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VC한테는 일단 성공 기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용한 정보를 준다 라는 거고, 실제 성공 기업들이 다만 8천만 원, 5천만 원 성공한 다음에 이후에 VC나 엔젤 뭐 엑셀레이터한테 뭐 5억, 10억, 20억 투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 자본시장 업계에서는요 공모라고 그러는데, 공모는 뭐냐면 다수의 투자자한테 내 주식을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규율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 증권신고서, 증권사 선임해가지고 증권사가 심사, 실사를 해서 몇백 페이지 달하는 사업 환경부터 영업 현황, 그런 걸 이제 투자위원 분석까지 해서 그런 거를 제출해서 금융위가 승인을 해주고, 그게 지나야 이제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들 뭐 일행 좀 많으시거든요. 그쪽이다. 불가능. 그래서 아주 간소화시켜서 간단하게, 그러면 결산 자료하고 IR 자료를 온라인으로만 한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플랫폼들한테 업로드만 하면 이제 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그 공모 제도의 특례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90년대 후반에 벤처 투자를 하면서 뭐 우리 못지만 몰빵 해가지고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과도한 투자를 좀 예방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적 손실을 가져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 소득부적격 투자자, 이제 전문 투자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여기 계신 뭐 엔젤이나 VC나 창투나 신기사 이런 분들, 일반 투자자들은 뭐 한도가 또 있습니다. 투자 한도가 있어요. 2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재앙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득부적격 투자자는 뭐 연간 소득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투자합니다. 발행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창업기업들 7년 이내 기업인데, 넘게 뭐 이노비즈 기업이나 벤처나 메이비즈 기업 10년 이상.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상 용어서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그래서 이런 발행 한도도 있고 연간 7억만 할 수 있고 투자 한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기록관리기관 여기 보시면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그 내역이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누가 투자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뭐 우리 벤처기업들도 제가 봤고요. 시장을 보고 있고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계좌가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입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 다 자본시장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증권사 계좌 모든 증권사가 네트워크 중에 연결돼 있으니까 주식이나 채권이 실시간으로 그쪽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중앙기록관리기관이 그거고요. 클라우드넷이라고 이제 클라우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되겠죠. 투자자들도 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면서 뭐 공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장시한 공시라고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라는 그래도 해라라고 하는 게 결산 서류를 게재하도록 해놨어요. 그 클라우드넷에 결산 서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업, 작년 성공한 기업들을 다 올려놨어요. 있고, 또 저희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면서 그냥 성공시켜서 자금 조달하고 끝이 아니고, 그 성공 기업이 계속해서 자본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자본시장이 있으니까 증권사의 어떤 비상장주신 매매팀이나 웨스트매니지먼트팀 쪽에 투자자들을 연결해서 IR 행사도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3번, 그리고 올해 23번 정도를 저희가 전국에 지방 다니면서 진짜 세일즈, 크라우드 펀딩 세일즈 하고 있고요.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회성 설명회로 그 스타트업들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에 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좀 뎁스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실제 성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IR 자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협업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중개업자가 있고요. 뭐 처음에 시작했던 와디즈 오픈 트위터에서 다섯 개 증권사가 또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가 있어서 여러 개 증권사가 있고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우리 공식적으로는 193개사가 성공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청약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시스템에 보니까 80% 이상 넘은 기업이 200개사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0개사 도달하는데 12월 4일 날, 1월 25일 시작해서 12월 4일 날 100개사 도달했으니 거의 11개월 걸렸는데, 네. 그런데, 지금, 벌써 200개사가 6개월 만에 했다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공률도 굉장히 보시다시피 높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 업력보다는 사업이 있고 바짝바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1년, 2년, 3년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올해 1분기에 3년 미만의 투자한 VC의 그 금액이 52%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찾아보니까 2013년도 26.7%. 30.8%, 31.1%. 쭉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분들이 그럼 우리 쪽에 투자자로 들어오셨나 해서 저희가 투자자 리스트를 보니까 애석하게도 정부주도의 VC들, 우리 K-Cloud 펀드, 성장금융이라든가 이쪽 VC들은 좀 들어와 있어요. 정부가 금융위가 좀 투자하라고 해서 펀드도 만들었고, 시딩 펀드도 만들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입 단계에서 뿐만 아니고 성공 기업들에 대해서도 후속 투자, VC 우리 여러분들이 또 엔젤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